최고의 조합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우리집 포차TV의 야만 장군입니다. 자, 오늘은 광어의 18,000원짜리 포장된 거 가져왔습니다. 8가지 친구들과 맛있게 한번 제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짝짝. 자, 1번 올라오세요. 1번. 네, 1번. 자, 1번 친구는 바로 무순. 네. 우리가 보통 참치집 가면은 무순 많이 먹는데 광어 지느러미 살이 다소 느끼하기 때문에 이 무순과 기가 막히게 어울립니다. 자, 소주 한잔 준비하시고. 아, 그쵸. 한잔해! 한잔해! 이 뱃살이랑 어울리거든요? 네. 한정하시고, 간장 하실 거예요? 초장 하실 거예요? 저 간장. 간장을 살짝 찍으셔가지고, 예. 무순을 듬뿍 올리세요. 듬뿍. 저는 초장이라, 누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자, 딱 말씀드릴게요. 네.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느끼함을 이 무순이 알싸함으로 딱 잡아주고 요 툭툭 터지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저는 요 무순의 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향이랑 지느러미 쌀 그리고 간장이랑 어우러지는 맛이 좋았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모듬 야채죠? 이제 물회. 그쵸. 물회를 만들 겁니다. 네, 요 양념은 쭈꾸미 미나리 후침 했을 때 나왔던 사이다와 초고추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양념이고요. 야채는 어떤 야채를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여기다가 회 두 명이니까 두 점. 네 점 올리고 초장은 몇 큰술이죠? 한 두 큰술 넣으세요. 네. 아, 다 넣는다고? 네, 다 넣죠. 자, 비율 없습니다. 집에서 회를 시켰는데 나 물회도 먹고 싶어 그럴 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됐습니다. 제법 그럴싸한데요? 자, 이제 물회 비주얼 나왔죠? 네. 자. 진짜 맛있어. 그쵸? 요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면 물에는 양배추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물의 맛이 나요. 맞아요. 와, 이거 꼭 해드세요.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 이 야채들은 배달시키면 또 오잖아요? 상추 깻잎은 또. 너 아주 마음에 들었어. 내려가. 자, 3번 입장. 요거 제가 준비했고요. 네. 제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회 같은 거 먹을 때 네. 요 마늘 기름장에 많이 먹어요. 아, 네. 근데 이 광어 등살도 네.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요거 비율은 다진 마늘 한 큰술에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도 한 반 큰술 들어가고 후추 조금 하고 참기름이 자작하게 네. 참기름이 많아야 돼요. 그냥 푹 담가서 드시는 정신 차리시고요. 네. 그래서 푹 찍어서 먹는 네. 게 맞습니다. 장군님 말씀대로. 아우, 맛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가운데 마늘을 네. 쑥 담으셔야 돼요. 바로 이거 한번 드시면 네. 못 드셔. 있지? 느낌 있지? 광회야, 광회. 육회가 아니라 광회. 오늘 1등 뭔지 잘 생각해요. 예상외의 맛이. 이거의 장점은 네. 이 광어에도 많이 먹다 보면 물릴 수 있거든요. 네. 진짜 우리가 색다른 소스 한번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추천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광어가 자칫 달아요. 네. 광어만 먹으면 사실 달거든요. 네. 그 살에 이 단기가 있어서 네. 말이 너무 많고요. 네. 잘 어울립니다. 네. 내려가세요. 네. 자, 4번. 아, 요것도 제가 준비한 건데 집에서 저는 꼭 이렇게 먹습니다. 아, 야만님이 네. 집에서 광어회를 먹는 법. 네, 요거 오리엔탈 드레싱 그냥 시중에 마트에 파는 거죠. 네. 흔들어가지고 네. 요거 한 500원어치도 안 해요. 새싹 네. 새싹 어린잎 뿌려. 네, 뿌린 다음에 예. 광어를 한 점 같이 먹습니다. 아, 요거랑 같이 곁들여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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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살이든 등살이든 상관없어요. 네. 잡숴봐. 요게 뭐 이제 이탈리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탈리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갔다 오셨으니까. 자. 이렇게. 맛있겠다. 이거 되게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유명 레스토랑에서 준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이에요. 정확합니다. 딱 그 맛이에요. 전체 샐러드 맛. 네. 그쵸. 딱 이만한 접시에다가 네. 한 점 올리고 네. 야채 싹 깔아가지고 그쵸. 발사믹으로 그냥 이거 해가지고 진짜? 알죠? 고객님 나왔습니다. 집에서 그 맛을 느끼고 싶다. 네. 또 몇 번이야? 4번. 4번. 평가 더 없어요? 아, 없습니다. 네, 내려가고. 네.
드레싱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오, 네. 내가 준비한 게 좀 많네. 아, 그러네요. 자, 5번은 네. 이것도 이탈리안인데 에피타이저 먹었으면 이제 나와야 되잖아, 메인 요리가. 예. 흰살 생선 요리라고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요거 등살을 3개 딱 올려가지고 4개를 올려서 네. 이거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별로 비싸지 않아요. 파스타 크림소스 살짝 발라주세요. 위에다가 크림소스를 이렇게 밑에는 모짜렐라 치즈 좀 깔았습니다. 네. 이걸 바르시고 네. 전자레인지에 몇 초죠? 40초 그대로 피디님 돌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40초 돌리시면은 네. 자, 회에 지치신 분들 요런 비주얼. 아, 요런 비주얼 기가 막혀요. 화이트 와인에 기가 막히고 네. 일단은 이제 말 그만하고 먹어볼게요. 네. 치즈랑 와 또 격식은 안 차리니까 치즈가 어. 미쳤습니까? 자, 이거는 신혼부부들이 딱 시켜가지고 네. 애는 회를 못 먹잖아, 애기들은. 아, 그쵸. 네. 그럼 이거 이제 자녀분들한테 네. 간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술안주 딱 시킨 다음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화이트 와인에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크림 소스랑 광어는 원래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네. 5번 아웃. 아웃! 자, 6번. 네. 장군님이 준비하신 거죠? 네. 요거는 뭐냐면 지금 오이, 양파, 깍둑 썰기로 채 썰어가지고 이렇게 놨거든요. 찹찹. 네, 찹찹 썰기로 놨고, 여기에 지금 와사비 소스 요거를 일단 섞어서 광어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와, 요런 게 시중에 있나 봐요. 일명 가뚜기라고 하죠. 가뚜기 와사비 소스. 자, 뿌리시고 충분히 뿌려주세요. 오오오오! 네. 너무 예쁜데? 네, 괜찮아요. 이게 또 와사비 소스라고 해서 너무 코가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와사비 약간 드레싱 느낌이다. 예, 예, 맞습니다. 저라면 또 여기다가 후추를 살짝 넣어서 아유 그 후추의 향을 한번 느끼고 한잔 해야 될 부분인 것 예. 같아요. 자, 저는 하나 떠 놓겠습니다. 아, 예. 자, 여기에 광어 한 점 그대로 올려서 그렇죠. 자, 요렇게 요렇게 먹는 거라고 하네요. 장군님이 오이랑 양파 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네. 타코 와사비 맛이 나요. 오히려 광어를 더 잘게 요 크기로 똑같이 잘라서 네네네. 같이 버무려도 맛있지 않을까. 아, 아주 좋아요. 맞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소스 다른 데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어디요? 황태포. 황태포. 그런 거에 찍어도 아, 너무 맛있겠다. 아주 좋습니다. 내려가시고요. 네, 이쪽이고요. 예. 자, 7번! 7번 입장합니다. 네. 자, 그냥 그 통조림 네. 반찬 깻잎지에요, 깻잎지. 네, 깻잎지. 그대로 까서 손에 다 묻었죠? 네. 앞접시에 이렇게 하나 올려주시고요. 가마라. 네. 요거는 또 뱃살이 가야 돼요, 뱃살. 아, 뱃살이요? 예, 예, 예. 뱃살 크다. 뱃살이에요, 뱃살. 와사비 넣어요? 와사비를 살짝 넣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엄청 많이. 위에다가. 요렇게 와사비. 이거 한 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비주로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아! 요게 사실 깻잎집 주는 집은 못 봤거든요. 예. 뭐 소고기집이나 가야 주지. 먹어보겠습니다. 나랑 안 맞아. 왜냐? 네. 광어가 광어로서 맛있는 그런 맛이 있는데 네. 이 반찬이 맛이 너무 강하네. 나는 그래요. 네. 뭐 저는 제 스타일인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광어 뱃살이 다소 느끼할 수 있습니다. 맞아, 맞아. 느끼한 거를 요 깻잎찌개 같이 감싸가지고 와사비 살짝 올려가지고 먹으면 느끼함이 끝. 야, 맛은 있어. 네. 마치 돼지고기에 명이나물 싸듯이 네. 광어에는 뭐다? 깻잎찌개 싸드시면 됩니다. 이걸 오히려 한번 씻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인정? 네, 인정. 이게 맞지. 내려가 내려가. 마지막 타자네요. 8번 타자 입장. 와, 근데 이게 네. 묵은지 씻은 거잖아요. 네네. 이게 원래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예예. 예. 뭐죠? 이게 아. 같이 들어가야 돼. 아 진짜? 네. 그러면은 요거 한번 먹어보고 네. 요거 요거 같이 해서 한번 먹어보고 이게 같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6, 8번은 무적이다. 네. 이게 섞으면 끝이 끝. 이거 장군님이 직접 씻으셨어요 아까. 네. 자, 묵은지 처음 씻어봤어요 살면서. 이렇게 해서 묵은지 하나 싹 감아가지고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감아서 아마 저는 와사비 살짝. 와사비도? 네. 많이.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뭐. 반칙이지 뭐. 야. 이거를요. 네. 여기 찍잖아요.
찍어서 찍어서 마늘까지 싹 해가지고 네. 이제 묵은지랑 섞어요. 그래서 딱 먹는다. 네. 이건 요리야. 이거는 광어회가 아니야. 담가서 마늘을 많이 건지고 네. 그죠? 여기다 대패삼겹을 살짝 올리고 싶네. 아, 삼합으로다가? 삼합으로. 괜찮죠? 원래 그런 뭉티기 알아요? 짜인 뭉티기. 네, 육사시미 이런 거. 네. 이렇게 먹거든요. 묵은지랑 요거 기름장이랑. 아. 묵은지는 네. 저희가 뭐 추가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느끼한 뱃살이든 등살이든 굉장히 얘가 밸런스 있게 잘 잡아줘요. 그리고 그렇죠. 묵은지 맛이 씻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지 않아서 예.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자, 여덟 가지 친구들 조합해서 잘 먹어봤고요. 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요거 6번. 네, 6번. 와사비 소스와 오이 양파 네. 조합. 이거 굉장히 맛있었어요. 타코 와사비 맛이랑 네. 거의 비슷해요. 맞습니다. 진짜로. 저는 요걸로 한 잔 준비해 놓을게요. 네. 장군이 1등은 깻잎 7번이고요. 저도 7번으로 한 잔 만들어 놓을게요. 깻잎 이유를 말해야죠. 왜 1등인지. 왜 1등은 제가 뱃살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1등이죠. 저는 뱃살을 좋아합니다. 뱃살이랑 깻잎이랑은 네. 1품이다. 네. 궁합이 1품이다. 광어 먹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뱃살 먼저 먹어. 아, 저는 네. 햄버거 세트 시켜도 햄버거부터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예, 뱃살. 뱃살 두툼하고요. 저희는 이제 막잔하고 네. 저희가 만든 최고의 안주 먹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한 잔해! 한 잔해! 아, 이건 진짜 맛있다, 와사비는.